코로나 이후 이제 여행을 좀 가기 편해졌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해외여행을 또 다들 다시 좀 나가는 추세고. 네, 그리고 환율만 아니면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동남아 쪽 여행을 많이 가는데 동남아 갈 때도 사실은 달러로 그렇죠. 환전을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꼭 달러가 주통화가 아닌 곳에 가더라도 결국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렇게 안 받으려면 아예 유로로 바꿔서 유럽으로 그렇죠. 나가거나 엔으로 바꿔서 일본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대부분 다 우리가 달러 환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나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조금 여행 가는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고 네. 근데 명엄 씨는 저번에 프랑스 갔다 오실 때 어쨌든 유로로 바꿔서 나갔다 오셨으니까 그렇게까지 네. 뭐 엄청나게 큰 체감은 안 하셨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 유로도 비싸잖아요. 유로가 1,300원인가? 네. 그렇죠. 이미 비쌌었던 거. 근데 유로는 때문에. 원래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유로 옛날에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유로는 1,500원, 달러는 1,000원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그거 격차가 진짜 네, 심했죠. 그게 이렇게 좁아지더니 지금은 이제 이게 네. 반대가 돼버린 반대가 상황이 됐어요. 되니까 좀 신기하죠. 네.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는 예전에 일본 여행 갈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2007년이었거든요. 네. 나 저 2006년도 갔다 왔어요. 2006년 네. 7년 그때 환율 1,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맞아요. 진짜 너무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환율이 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이제 다음 달에 뭐 여행을 잡아놨는데 좋겠다. 어디 가신다고요? 저는 이번에 도쿄를 가는데 그 네. 비행기도 비싸고 네, 숙소도 비싸고 비싸죠. 다 비싸. 다 비싼데 그래도 감사한 거 이제 나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우리 2년 동안 계속 못 나가 못 나갔으니까. 예. 네, 아예 못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그런 좀 가격에 대한 좀 고민보다는 그냥 나갈 수 있음에 그냥 맞아요. 좀 저렴하게 가지 뭐. 이렇게 뭐 사실 여행이라는 게 본인이 얼만큼 쓰고 본인이 어떤 숙소에서 이제 지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낮춰 가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다시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저희가 기획하고 있었던 여행이 있었잖아요. 내년에 은총 씨까지 같이 해가지고 가야죠. 셋이서 한번 그냥 가야죠. 남자들끼리 그냥 네. 먹부림 가야죠. 동남아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제 오자. 제 생각에는 가가지고 술 먹고 자고 술 먹고 자고만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배경 바꿔 술 먹기야. 그러니까 장소 바꿔가지고 그냥 술만 먹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배경 네. 바꿔 술 먹기. 나가면 종종 이국적인 풍경이 좀 보이는 아, 그렇죠. 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래되니까 무뎌지잖아요. 근데 또 가끔씩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오랫동안 참았던 네, 그런 여행에 대한 그렇죠. 욕구를 슬슬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행에 좋은 기타. 짜잔. 여행용 기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7년도 때 일본에 갔을 때 그때 갖고 갔던 기타가 얼스민이었거든요. 딱 그 정도 사이즈는 들고 다닐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진짜 얼스민이 들고 가가지고 도쿄에서 이제 그거 계속 들고 다녀도 별로 부담이 안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저 그때 이제 그 에비스 맥주 박물관 갔다가 에비스역 앞에 나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술 기운에 기타 치고 그 괜히 동경대 안에 들어가고 동경대에서 거기 왜 들어요 우리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 그 빨간 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꼭 들어가 보고 싶어 갖고 거기에 들어가 갖고 괜히 동경대들 공부하는데 소음이나 발생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에 좋은 기타 비교 시연 특집을 준비해 봤고요. 메이튼의 어쿠스틱 기타 EM6와 EMD6로 준비를 했습니다. EM6는 저희가 2017년에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5년 전에 나름 풋풋한 모습을 둘 다 30대였던 어우 젊더라고요. 네. 나름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알라드나 알라든데 그렇습니다. EM6는 명호 씨는 한겨울에 여름을 본 느낌 저는 미니기타 앰프톤의 정점 9.8 이렇게 나왔고요. EMD6는 명호 씨는 미니기타의 또 다른 시장 8.5 저는 이쯤 되면 미니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7.5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운드가 좋았나 보다. 네. EM6가 가성비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점수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가격은 지금 현재 EM6 들고 계시는 거
요게 EM6가 147만 9천 원이고요. EMD6는 216만 9천 원입니다. 둘 다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고요. 형태 미니. 탑은 A그레이드 시트카스 브루스. A그레이드 시트카스 브루스. 그래서 뭐 보면은 사실 이것도 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등급이 뭐 그렇게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바디는 퀸슬랜드 메이플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AA그레이드의 블랙우드 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둘 다 44.1mm. 그리고 지판은 리뷰할 당시에는 둘 다 로즈우드였는데 이제 로즈우드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EM6 같은 경우에는 오방콜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에보니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픽업은 둘 다 AP5 아 둘 다 아니군요. 이건 AP5 오리지널, 이건 AP5 프로. 그래서 약간 이쪽이 확실히 좀 스펙이 고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미니메이튼 이런 귀여운 네, 마통 이런 문구가 달려 있고요. 정말 흠형이 들고 있으면 우클렐레 같아 보이는 그런 사이즈죠. 좋습니다. 이게 뭐 한 요 정도 사이즈. 아. 흠형이 굉장히 덩치가 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요 정도 느낌이라고 그렇죠. 실측 느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그럼 비교 시연 해볼까요? 싸움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소리가 훨씬 이쪽이 재료가 많아요. 그렇죠. 다채로운 느낌. 맞아요. 그럼 바로 핀 거 비교해 볼까요? 네. 나오는 그런 정도의 피지컬에 좀 풍성한 느낌이 좀 있죠. 이쪽이 훨씬 한번 볼까요? 이쪽이 파이팅하죠. 담백하네요. 그렇죠. 뭔가 요거 들고 있으면 이런 느낌의 이런 노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응. 맞아요.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잘 어울리죠. 네. 이런 게 담백 깔끔, 뭔가, 그렇죠. 예, 살랑살랑한 그런 여행 텐션. 자, 우리 또 이제 앰프를 또 들어보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요즘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 푸꼽잭, 사일런트 잭을 또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소리가 안 납니다. 푹 꼽아도 돼요. 그렇죠. 푹 꼽아도 되고. 그래서 푹꼽잭. 푹꼽잭. 퍽 소리가 안 나요. 퍽 소리가 안 나잖아. 그래서 노퍽잭. 노퍽잭. 네. 정식 이름은 사일런트잭입니다. 이상한 별명 지어서 죄송합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에 대한 평가가 좋았어. 네, 메이튼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픽업이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예전에는 둘 다 AP5 오리지널이었는데 이번에 얘가 프로로 바뀌었어요. 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지금 와 좋다. 이게 다 중립. 그죠? 와 피지컬 작은 걸 다 벌충하네. 자, 여기서 초렵을 좀 더 올려볼게요. 확 살아나죠? 좋아요. 그죠? 이제 미드 프리퀀시가 있어요. 미드 중간 영역을 깎아볼까요? 이게 낮추는 거고 프리퀀시
진짜 화사하다. 좀 다르게 사실, 잡아볼게요. 네, 미들 뭐 안 낮춰도 아까 되게 좋았어요. 또. 네, 맞아요. 네, 하이만 살짝 올린 것만으로도 엄청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잡아볼게요. 네. 요렇게. 확확 잡히죠. 이게 원하는 대로 잡히니까 저는 이 저기 뭐냐 이거 프리앰프 좋아하시죠? 네, 프리앰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좋아하는 대로 잡힐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죠? 아까 스트로크 사운드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또. 좋아요. 자, 여러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랑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 마이크랑 피에조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없죠? 네. 네, 얘는 이제 마이크랑 피에조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리시나요? 피에조.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블렌딩 그리고 중립에 두고 나머지는 피에조랑 마이크도 중립에 두고 트래블 베이스 전부 다 중립에 두고 쳐볼게요. 오, 사운드 되게 좋다. 이게 다 중립이에요. 여기서 피에조 조금 더 주고 트래블 살짝 올려서 오. 와 괜찮죠? 여행용 기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앰프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네, 네. 좋아요. 그죠? 핑거 사운드도 이 정도면 아까 뭐 좀 재밌는데 요 느낌이 아니라 연주를 해도 될 네, 만한 피지컬이 다 극복이 됐어요. 새벽 산책하다 삐끗. 좋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수음을 높여가지고. 요런 게 아주 좋네요. 와, 이 작은 기타에서 이게 되네. 아,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지금 이게 여행용 기타라고 생각했는데 앰프 꽂으니까 이건 그냥 완전 사운드 바로 쓰셔도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리아 호주 레코드 협회 뮤직 어워드 남자 가수상 3관왕을 수상한 디젤이라는 가수가 여행용 기타로 사용하기 시작한 모델이 이제 저에게는 무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니 메이트만큼 제 감정을 투영하기에 적합한 모델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컴팩트한 크기는 정말 사랑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용으로 했는데 앰프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연에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이런 느낌의 기타. 요건 되게 신기합니다. EMD의 D가 드레드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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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의 더레드넛이라고 한 거야. 드레드넛. 이 D가 바로 이 디젤의 D입니다. 네, 디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앰프 톤까지 쭉 들어봤고요. 가격이 다르죠? 가격은 많이 달라요. 가격은 EM6가 147만 9천 원, EMD6가 216만 9천 원. 근데 이거는 가격 차이가 이제 AP5 오리지널에서 프로로 간 것도 한 몫을 했을 거고 그렇죠. 목재 차이도 있고 해서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물론 여행용 기타로 쓰기에는 가격이 꽤 높은 맞아요. 뭐 그런 기타라 당연히 뭐 이런 퍼포먼스를 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메이튼의
고급 미니 기타 사운드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에피 프로가 아니더라도 아까 오리지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 맞아요. 메이킹이 됐고요. 그리고 여행용 기타지만 여러분들은 앰프에 꽂았을 때 이 기타의 진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거는 뭐 저희가 비교해서 또 캐릭터를 하나씩 저부터 할게요. 자, 저는 작은데 이 피지컬과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수근 김병만. 이수근 김병만. 이쪽이 좀 더 뭐랄까 좀 더 밝은 느낌. 이쪽이 좀 더 좀 진지하고 피지컬이 좀 더 튼튼한 느낌. 짝따고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와, 그럼요. 딱 떠오르는 그런 어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미지 가진 게 많은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정글의 법칙 같은 뭔가 웅장한 그런 피지컬을 네, 보유하고 있고 와 너무 너무 찰떡인데 저는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얘는 여행용 기타. 얘는 투어용 기타. 아 투어용 기타. 네. 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느낌. 네 다르죠. 네. 여행이 좀 더 이제 뭐 가볍게 갔다 오는 느낌. 뭐 물론 이게 뭐 투어가 여행이긴 합니다. 그냥 그렇죠. 투어용이라고 하면은 왠지 조금 더 스케일이 크게 그렇죠. 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행용 투어용. 알겠습니다. 이수근 김병만 여행용 투어용. 오케이. 네. 이수근이 국내 약간 1박 2일 촬영 간 느낌이고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정글 촬영 간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용 투어용.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EM6와 EMD6 메이트는 미니 어쿠스틱 리뷰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라인업으로 비교하기 좋은 기타들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